여섯 번째 안식교 교리를 교정한다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의 안식일은 안식일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의 그 말씀이 그 안식일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식교에서요. 네. 안식일의 회복임을 믿는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네. 조금 더 보면 이것을 진실하게 믿기에 우리는 안식일 준수는 창조주와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의 테스트로서 간주한다. 안식일 지키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여러분과 저는 안식교에서 볼 때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 불충하고 있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안식일 테스트가 분명해질 것이다. 이때가 올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건 교회 시대 안에 일어나는 일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인지도 몰라요. 네.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지금 이때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는 주일 지키는 저 교인들 다 당신들 짐승표를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안식일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안식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왜이 구절을 보고 안식일의 회복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구절에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안식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은 안식일 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책 전체를 통해서 안식일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여기에서 안식일의 회복을 어떻게 찾느냐고 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네, 황당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안식이라는 얘기가 신약성경에 나오죠. 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여기 안식일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까 그 말씀과 연관해서 안식일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하고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어느 때? 곧 나옵니다. 네.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오게 될 환란기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의 시기, 대환란 시기에 있는 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안식교인들은 좀 교회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 말씀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큰 환란입니다. 또 여기 조금 전에 너희는 누굽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네,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이게 안식일 준수하라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안식일 지키고 있다고 하는 묘사입니까? 명령이 아닌 묘사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네.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안식일 지키라 이런 말씀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묘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그큰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네. 안식일 지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런 환란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도망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장래에 환란기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에 안식일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또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전에는 아론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또 개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율법은 개혁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율법은 낡아지고 쇠하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덕법. 이건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안에 도덕법은 구약의 모세 율법에 있는 도덕법보다 더 엄격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건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 뭐 정결한 음식 먹는 법, 이런 것들 바로 이것이 폐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법과 형법은 지금 뭐 이스라엘 민법과 형법을 따라서 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 후손들도 그렇게 안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신정 통치할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신정 통치하실 때 그때 주신 그때 민법, 그때 형법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도덕법도 신정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도덕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이 같이 신약에서 나올지라도 그것은 신정주의적인 형태의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그런 도덕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에도 뭔가 이 뉘앙스의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은 완전히 폐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이죠? 의식법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폐기가 되었습니다. 안식교인들이 왜 당신들은 그렇게 성경에 말씀한 안식일을 안 지키려고 합니까?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폐기됐다고 말씀했는데 우린 안식교인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까? 성경에 폐기됐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왜 듣지 않고 자꾸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까? 성경에 의식법이 폐기됐다고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까? 당신이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고 합니까? 왜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이 바뀌고 반드시 바뀌고 율법이 개혁되고 율법이 또한 그 사라지고 이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당신들은 왜 참형상이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자 속에 계속 머물려고 합니까? 참형상 되신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영광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냐. 분명히 율법이 그 영광이 없어진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건이 없어진다는 말씀도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봤던 첫째 것을 폐하셨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네.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그 안식일 왜안 지키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성경인데 안 지키냐. 네. 왜 10계명 가운데 다른 9가지 계명은 다 지킨다고 그러면서 왜그한 가지 안식일 계명만 쏙 빼고 안 지킨다고 자꾸만 그러느냐. 이런 얘기할 때 일반 성도들이 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에 성경에 분명히 이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것을 피하신다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교 성도들과 얘기할 때는 이걸 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지 않냐고. 네. 이 말씀이 뭐냐고 당신에게 뭐로 보이느냐고 말이죠. 네.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참 형상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다음에 그림자 율법이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상징들과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형상이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서 피를 흘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절기 그런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하는 일이 없지만 의로움 받는 사람의 그 이 행복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안식하는 것, 그의 구원에 완전히 안식하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몰라요. 네. 맡기면 되는 걸 몰라요. 피곤하면 의자에 앉으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야 되는데, 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뭘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치 그 짐을 지고 올라가서 버스를 타고 있는 그 할머니가 이제 운전사가, 아이고 할머니 그 무거운데 그 짐 좀 내려놓고 그냥 앉아 계세요. 아니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놔. 이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버스표 다 사고 차비 냈는데 내려놓고 얼마든지 편히 가야 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아직도 내가 뭘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제7일 안식일 구약의 명절들 음식 규정 등을 준수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말씀했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에 짓누른 그 의무, 내가 그걸 행하지 않으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고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 내가 지옥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에 짓누른 그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날들이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반모섬에 이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주일에 계시를 주셨고 또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의 성경 예언은 안식일의 회복임을 믿는다. 이렇게 안식교인들이 잘못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의 안식일은 안식일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21church.com, youtube.com에서 안식교 교리를 교정한다. 6번 메시지를 제가 증거했습니다. 다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